야, 진짜 위기가 왔네요. 아, 리버풀 위기입니다. 야, 이거 지금 팀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경쟁자와 맨시티와 리버풀인데 네. 맨시티는 어쨌든 리그컵에 우승을 했어요. 케파 덕분에. 맞아요. 케파 덕분에 리그컵 우승을 했는데 미친 새끼. 경기 내용이나 분위기를 봤을 때 너무 상반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지킬 때 지켜놨어야 되는데 이전의 실수들이 지금 시즌 막판에 갈수록 그 이전의 실수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그럼 계속 네. 발목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얘기했잖아요. 레스터전, 웨스트햄전, 그래. 이런 것들. 네. 이 리버풀의 적은 맨시티라기보다 리버풀 내부에 있는 자신들에 대한 의구심과 자신감 부족, 결여 이런 거. 왜냐하면 리버풀이 오랫동안 이렇게 미끄러져 왔던 전적이 있으니까. 네. 그게 지금 다시 스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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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요즘 안 요즘 왜 이렇게 과하죠? 네. 뭔가 네. 그게 제가 과한 게 아닙니다. 네, 네.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아, 쪼그라든 게 아니고 이게 스물스물까지 좋았는데 네. 갑자기 뭐 이렇게 계속 만지고 이렇게 하길래 네. 네. 민감하세요? 아니 그렇진 않지만 네. 네. 둘째가 생기고 난 다음에 최근에 좀 저희 가정사는 제가 소환하겠습니다. 네. 네. 남의 입에서 소환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어쨌거나 요즘 좀 네 많이 안 달라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어쩔 수가 없는. 네네. 네. 조심해야 될 기간이기 때문에. 네. 네. 센서티브하시군요. 사실 우리 가족들이 제 침대가 넓지만 네. 어떤 날은 좀 우리가 이제 사이가 좋기 때문에 네. 같은 베개를 막 한 베개에 머리 세 개 막 대고 네네네. 옹기종기 잘 때도 있어요. 모여서 자고 그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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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프가 임신한 이후로 네. 네.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아, 형 자고 멀리 떨어져 있구나. 네네.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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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외롭습니다. 이렇게. 호르몬이 네. 네. 그런 식이니까요. 에스트로겐? 네. 빨리 나와야 될 텐데 말이죠. 뭐가요? 둘째가요. 아 네. 아니 목적어를 얘기, 주어랑 목적어 야 대충 얘기 나라 들어야지 씨발로마 아니 뭐 빨리 나와야 된다고 그러길래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스멀스멀스멀 네네 그런 기운이 리버풀을 엄습하고 있다. 자,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빡빡한 일정 가운데서는 누군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발판으로 해서 우위를 지켜야 돼요. 맞아요. 근데 우위를 지킨 적이 있었죠. 그렇지. 맨시티가 실수했을 때 맨시티가 실수를 했단 말이야. 자, 근데 맨시티는 제가 봤을 때 맨시티와 리버풀 입장에서 리버풀이 도전자 입장이잖아요. 그럼 도전자는 더 예민하게 준비를 하고 예민하게 지켜야 됩니다. 맞아요. 왕좌를 그렇지. 1위 자리를 왕좌. 네. 근데 1위 올라갔을 때 본인들이 미끄러집니다. 그러면서 승점 차를 줄여놔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리버풀이 바라야 될 건 뭐냐? 더 이상 미끄러지면 안 되고. 그렇지. 또 하나는 리버풀이 미끄러지길 또 바라야 됩니다.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인데. 네. 지금의 분위기를 봤을 때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맨시티가 다시 한번 실수하는 일은 없을 것 같은 느낌상 그래요. 리그에서는 네, 오히려 리버풀이 지금 선수들이 컨디션이 다운되고 있고 그래. 부상 선수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플랜 A, 피르미노가 있을 때의 플랜 A는 괜찮지만 피르미노가 빠지거나 피르미노가 부진하면 무조건 그 경기 못 잡아가고 그래. 그런 경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네. 펩이 그 역전을 당하고 승점상으로 역전을 당하고 그랬을 때 펩의 이 그 드레싱룸 이런 거 인터뷰 나오잖아요. 네. 뭐하러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야 우리 할 것만 하면 된다. 음흠. 쟤네 미끄러진다. 귀에 온다. 네. 그러니까 동요하지 말고 계속 가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 리버풀이 지금 뚝뚝뚝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리버풀 최근 공식전 5경기 1승 4무. 와 너무 안 좋다 이거는. 10경기로 봐도 4승 4무 2패. 이러니까 맨시티 최근 공식전 5경기 5연승. 그러니까 아홉 열 경기 9승 1패. 그러니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 최근 공식 경기 리그는 네. 리그는 제외 리그 포함 다 모든 포함. 경기 포함이잖아요. 네. 그래서 5경기 1승 4무에서 네. 진짜 최악이잖아. 근데 여기서 5연승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 그래도 3연승 내지 4연승 정도는 해야지. 거기에 한 경기 뭐 1무 이런 모르겠다. 그래. 근데 1승 4무가 이거는 뭐야? 이거는 다섯 경기에서 1승 4무 기록은 우승을 하고자 하는 팀의 기록은 아니에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네. 10 경기에서 4승 3무 2패? 예. 네. 아 이거 더더욱도 아니죠. 이건 중위권 성적이에요. 그렇죠. 네. 너무 안 좋은 거야. 벌리가 최근에 이 정도 될 걸요? 그래. 진짜 벌리가 최근에 뭐 이 정도 돼. 다른 컵데이까지 포함한 거지만 그래, 너무 좋지 그래.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맨유 대 리버풀 경기에서 리버풀이 미끄러져서 그러니까 승리하지 못한 게 더 아쉬운 거는 다들 보셨다시피 정말 말도 안 되는 40분 만에 교체 카드를 부상으로 다 써버리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점 1점밖에 못 따왔다. 네. 피르미누가 목발을 짚고 나갔답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발목이 부상이야. 아. 그냥 제껴졌어요. 네. 이거 최소 2주거든요. 2주 그러니까 네. 목발은
추가적인 깊은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썼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발목 부상 당하신 분 알겠지만 한번 발목 부상 당하면 요것만 조금만 돌멩이만 잘못 밟아도 딱히 된단 말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큰 부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형 얘기대로 2주 정도는 부상일 수 있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이거는 지금 리버풀에겐 정말 큰 위기가 왔다. 네. 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지금 리버풀 팬 사이트 금지짤. 크리스마스 때 1위를 한 팀은 무조건 우승을 한다. 단 리버풀을 제외하고. 리버풀을 제외하고. 5년 주기설. 우리가 이 얘기를 맨날 했잖아. 그래, 근데 이게 또! 와. 그런데 문제는 사실 맨시티한테도 있습니다. 뭐죠? 오늘 케파 덕에 우승을 했잖아요. 페르난디뉴가 부상을 당했어요. 아. 그리고 라포르트도 부상을 당했어요. 물론 이거는 맨시티 내부적으로 굉장히 위기긴 한데 분위기로 봤을 때 위태위태한 건 리버풀이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정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서로 피를 흘렸어요, 지금. 그래, 피를 네. 서로 흘렸어. 네. 자, 리버풀 같은 경우에, 형이 봤을 때, 제가 이제 좀 위험한 토트넘과 어떤 첼시 경기, 그 다음에 이쪽은 토트넘이랑 맨유 경기를 제가 밑줄은 쳐봤는데, 한번 쭉 점검을 해볼까요? 네네네. 리버풀 같은 경우에 와퍼드. 이거 잡아야죠. 잡아야죠. 네. 네. 에버튼. 머디사이드 더비지만 잡을 수 있어요. 에버튼 최근에 안 좋아요. 잡을 수 있어. 번니. 이거. 무승부 조심해야 돼. 아, 빡빡하죠. 아, 무승부 조심해야 네. 됩니다. 아, 근데 와퍼드, 에버튼, 리버풀. 와퍼드 나쁘지 않은 팀이고. 그다음에 에버튼 더비예요, 일단. 더비야. 일단 더비야. 에버튼이 정말 그지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근데 벌리 지금 최근에 가장 중하위권에서 제일 좋은 팀이 벌리입니다. 최근 리그 4승 3무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좋은 모습. 그다음에 챔스가 있고요. 바이언 원정. 네. 네. 원정 있고. 그다음에 플럼. 이거 제껴. 이건 이겨야지. 네. 그다음에 토트넘입니다. 토트넘. 아, 굉장히 부담스러워. 네. 네. 그다음 소튼. 이거 제껴. 그렇지. 그다음에 첼시. 첼시. 어쨌든 부담이야. 근데 이게 이제 한참 지금 첼시의 분위기가 안 좋지만 한참 뒤에 얘기 때문에 이때는 어느 정도 봉합이 돼 있을 가능성이 크죠. 네. 그다음에 카디프 버리고 허더스 버리고 뉴캐슬 버리고 울버햄튼 어렵죠. 어렵죠. 쉽지 않죠. 네. 이게 다 남은 경기예요? 네. 이번 시즌 그냥 끝까지. 그러니까 네. 챔스를 더 나가면 여기 챔스가 추가되죠. 그렇죠. 네. 요거고. 맨시티 보겠습니다. 웨스트햄 이겨. 보머스 잡아. 와포드 잡아. 잡을 수 있어. 샬케 잡아. 수완지 꺼져. 풀햄 짜져. 카디프 조까. 수정궁 이길 수 있어. 그 다음 문제가 토트넘이야. 토트넘 맨유. 요게 이어지는 연전이 네. 중요합니다. 아하. 네. 여기서 이제 리버풀 팬들은 토트넘과 맨유를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번리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 맨유, 번리로 이어지는 이 세 경기가 맨시티 입장에서는 고비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도 어떤 팀한테 다 빠를 수 있어요. 있죠. 우리가 좀 당연히 예상을 하는 건데 그래. 지금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네. 리버풀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날, 그러니까 오늘. 어제 이 맨유전은 잡았어야 됐어요. 아, 이거는 어떻게든 잡았어야지. 아, 근데 굉장히 안 좋은 타이밍에 맨유를 만났다. 그러니까 네. 어제 맨유 얘기를 잠깐 하자면 와, 퍼거슨의 맨유의 모습이 약간 좀 느껴지는 맨유의 스피릿이 돌아왔다. 진짜. 올드 트래포드의 그 위엄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클럽도 짜증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홈에서 개박살한 팀이잖아. 무린유 있었을 때 슈팅 몇 개 때렸습니까? 그래, 그냥 진짜 압도했죠. 진짜 그거를 필두로 해가지고 무린유가 짜는 그 계기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 경기로 나가리였어? 3-1로. 네. 네. 그거였는데 진짜 맨유가 포그바의 어떤 정신, 수비 지역에서의 안정감, 그 루크쇼가 살라를 막아내는 모습. 조퇴하지 못하는 래시포드의 슬픔을 니네가 알아? 그리고 래시포드 계속적으로 몸이 안 좋을 불구하고 집중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합쳐져서 팀 스피릿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 리버풀을 막아냈거든요.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자,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뭐냐? 리버풀은 기회했는데 이걸 못 살렸어. 아, 이건 도망갔어야죠. 아, 네. 이거는, 그러니까, 최근에 맨유 분위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전력이 100%가 아닌 걸 감안한다면 물론 피르미노도 부상을 당했지만 와 그래도 리버풀이 리그 선두인 것을 감안한다면 맨유의 이 상황은 기회를 잡아서 그러니까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면서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네. 상대가 약점을 드러날 때 그걸 캐치해서 잡아내는 그럼, 것도 강팀이거든요. 당연하죠. 사자나 호랑이가 어떤 그 물소 같은 거 잡을 때 그냥 다이대로 부딪혀가지고 뿔 이렇게 있는데 뭐가지 잡아놓고 바보야? 이렇게 안 합니다. 목 물고 불알 물어요. 그래 불알 물고 뒤로 가가지고 불알 물어. 얼마나 치사하게 사냥하는데 그래. 하이에나가 왜 우르르 달려다닙니까? 혼자 안 되니까 우르르 달려들어가지고 존나 다구리 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실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사람이 있으면은 만약에 그럼 불알을 차는 거야 그냥. 이기려면 그렇게 하는 거지. 설사 아주 욕 먹을 지언정. 그래. 근데 그거는 이제 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룰 안에서 해야지. 룰 안에서는 해야 되지만 그 룰 안에서 그 약점 드러냈을 때 더 몰아치면서 승점 잡아내야죠. 그래. 그게 스포츠인데 이거에 대해서 왜 맨유의 불화를 못 뜯어먹어? 너무 나약했다. 이렇게 이거 위크니스 이거... 맞나요? 약점 위크니스 약점인가?
네. 그렇습니다. 네. 노케치 위크니스. 그렇습니다. 네. 노케뒤. 노케뒤가 뭐죠? 노케치 위크니스요. 아, 노케뒤. 네, 노케뒤. 그렇습니다. 그걸 잡아내지 못했다. 그래.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네. 바보 같은. 아, 이거는 리버풀 너무 이거 마지막까지 좀 비춰지긴 했는데 위기야. 위기입니다. 아. 맨시티는 지금 상승세예요. 펩은 여유가 있어. 근데 이제 피르미노가 빠진 공백. 맨시티도 피르미노가 빠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 페르난지뉴. 아, 죄송합니다. 페르난지뉴. 네. 주중 경기 한번 보죠. 그렇죠. 어떻게 또 공백을 메꾸는지.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야, 나 진짜 맨시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는데. 리버풀이. 아, 씨, 오늘 왜 이렇게 케파 때문에 그래. 야! 리버풀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는데 네. 진짜 그래도 리버풀이 우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야 이걸 못 잡아내네. 아, 지금 리버풀 여기서 벌렸어야 됐었는데. 그러니까 왜 못 벌려? 벌리고 버텨야 되는데 그럼. 너무 차이가 안 나 지금. 그렇습니다. 과연 리버풀 이번 주중 경기 중요하거든요. 네. 어쩌면 주중 경기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네. 주중 경기 체크를 해야 되겠네. 아, 또 밤새야 되겠네. 여기까지입니다.